네, 오늘 아침 말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역사적인 배경이 7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왕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두 왕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전쟁을 이겼는데 그 이후에 소문이 들리기를 아람 왕이 이번에는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7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왕 아하스 왕에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이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모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더 큰 그런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으로 마치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게 이사야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위로를 하여 주면서 앞으로 있을 더 큰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면서 또 다르게는 예언적으로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아이가 충분하게 크기 전에 분별을 하기 전에 사리를 분별하기 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BC 732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10절을 참조하면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그 아수로 왕 블레셀 3세인데 이 아수로 왕에 의해서 다메섹이 침공을 당하고 아람 왕을 퇴패를 시키고 그리고 르신이라는 왕은 죽음에 몰아넣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그 기록이 바로 열왕기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의미는 약 700년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에 의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성취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녀는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700년이든 1000년이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나라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머리가 되는 그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아하스라는 왕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아하스의 왕을 보면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또 겸손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하스가 이 말대로 순종하였느냐 하면 앞에서 본 그 열왕기하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마음속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결행을 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겸손인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외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겸손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시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매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도록,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본 아하스처럼 마음은 아수르에 가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은 내가 교만한 것을 모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느끼면 돌이킬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서 아하스라는 그 왕을 사용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낮은 집안에 태어난 그 아들을 사용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언서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상합니다. 그 왕의 집안에 왕궁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 텐데 다윗의 집안이 다 몰락하고 그 집안의 왕족이 왕의 어떤 지위를 갖는 사람 다 없게 하고 그리고 정말 시골 구석에서 완전히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안 몰락한 그런 다윗의 집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 동네,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없는 낮은 여인을 사용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구원의 그 통로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아하스라는 그 왕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낮은 곳으로 임하였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낮은 그 여인의 그 순종, 복종과 믿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그 사회에서 어떤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 순복하는 사람, 또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말씀이라도 정말 굴복하고 순종해 보는 믿음이 있느냐? 제가 몇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는 완전히 상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수 있는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대단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절벽을 뛰어내린 것과 같은 것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믿음은 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느냐?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동일한 덕목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같은 데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시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로 누려가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하였던 것처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누려가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